여기까지 오셨는데 내 일 좀 도와주실래요? 아유, 그럼요. 닭장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주세요, 주세요. 네, 네. 갑시다. 자, 집 바로 옆에 달걀을 먹기 위해서 닭 1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고맙게도 하루에 5알씩 예, 자연인에게 달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문. 네? 청소하기 편하게. 청소하기 편하게. 네. 이렇게 빼내면 청소가 돼요. 아유, 바깥으로. 예. 네. 빼내면 빼내서 털면 돼요. 아. 진짜로.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진짜 고민하고 남들이 한 사례도 좀 보면서 개조를 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이것은 근데 혹시 산짐승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산짐승이 염려스러울 때는 닫아놓고 닫아놓고 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야, 진짜 잘 만드셨다. 뭐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닭들에게 더 좋은 집을 지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지 그죠? 그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뭐 물론 닭장 청소도 한결 쉽게 끝낼 수 있고 예, 산속에서 할 일도 많지만은 뭐 이것저것 구상하고 만드느라 더 바쁘실 것 같아요. 닭들이 좋은 환경에서 부드럽게 자라라고 왕자를 뿌려주면 좋아해요. 아, 좋겠다. 바닥을 그냥 뽀송뽀송하게 해두면은 여름에 또 습하지도 않고 냄새도 덜 나고요. 형민 씨, 여기 와서 보니까 뭐 특이한 거 뭐 발견 안 돼요? 특이한 거요? 네. 이거 보여요? 네. 이것도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 물이 네. 아까 그 우리 그 계곡에서 왔어요. 계곡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 물 수량만 이걸로 조절해줘요. 아, 그럼 안에 계속 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 그렇죠. 아, 안에 물이 있구나. 네, 이렇게 물이 나가요. 네. 그런데 이 구멍을 크게 뚫어놓으니까 닭들은 분관을 못하잖아요. 아무데나 똥싸. 그러니까 구멍을 좁게 뚫어놓으니까 입만 넣고 물 먹어요. 나 처음 보는데 이거.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힘든 일을 좀 줄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계곡물이 계속 흘러버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걸 생각한 거죠. 야, 이것도 진짜 획기적. 그러네요. 이 행여 산짐승이 땅을 파고 닭장으로 들어가진 않을까. 버려진 자재를 땅을 딱 덮어두고 닭장 밖에서 달걀을 딱 꺼낼 수 있는 문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이렇게. 우와. 보세요. 오, 있다. 알 있다. 승윤 씨 이렇게 오늘 드시라고 닭이 선물을 줬나 봐. 이것도 진짜 아이디어가 좋아요. 남들도 많이. 나 아니요,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래요? 네. 이거는 닭 호텔, 닭 호텔. 아, 그래요? 네. 아, 이 닭을 이 산에다 풀어놓고 키우고 싶어요. 첫해 그렇게 했어요. 하루 저녁에 닭이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해주고 쟤네들도 편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닭을 키우면서 이 산 속에서 단백질을 얻는 것은 이 소중한 거잖아요. 네, 아니 이거 소중히 안 할 수가 없죠. 앞으로도 뭐 닭장의 변신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